다들 오늘 이렇게 신청하고 오신 거예요? 네. 진짜 김영철 씨 보러 오신 거죠? 네. 예, 왜냐면 자리가 딱 꽉 차 있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 2003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어학연수로 가본 적은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학원을 안 다녀본 학원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학원 10년째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영어 지금 아침 8시 40분부터 9시까지 20분씩 꾸준히 하고 있고 월화수금 또는 월수금 주 3회씩 영어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아 근데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어때요 영어 공부? 어렵고 또 말이 안 나오고 힘들고 안 들리고 예. 근데 이제 신동엽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야? 그런데 형 저 영어학원인데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그랬더니 아직도 영어학원 다녀? 그런 거여서 아직도 영어학원 형 계속 꾸준히 다녀야 된다고 영어는 안 다니면 다 까먹는다고 했더니 계속 그 영어하는 이미지 만들라고 영어학원만 계속 다니래. 호동이 형님도 영어 공부하고 책 막 내고 있을 때 그때 저를 조금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영철아 그 남의 나라 말이 다 덜려? 남이 말하는 게 다 덜리니?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니?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궁금하대요. 그 왜 이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미국애랑 네 개인적인 의사를 얘기하는 거야? 다 알아들어?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들 다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선배님들한테 굴욕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영어는 배신을 잘하는 애인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조금 꾸준히 하면 조금 느는 것 같지 않던가요? 막 서로 좋아져. 근데 목금 안 가고 토요일 주말 빼고 다음 주 월화 안 가고 수요일 한번 가보세요. 낯설고 안 떨리고 생뚱맞고 막 그렇지 않던가요? 잘하고 내가 막 이렇게 보살피고 내가 사전 찾고 이러면은 막 영어가 늘고 관심도가 생기는데 안 하고 이러면은 영어랑 점점 좀 멀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모 언어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난 네이티브 스피커는 절대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없다라고 학설을 만들었대요. 왜냐면 그 말이 맞는 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겠지만 미국인이랑 똑같은 네이티브가 될 수 없다. 난 네이티브 스피커는 여러분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기 없기? 지금 다 없다예요? 있기 그래요. 이제 태도가 긍정적으로 우리 바뀌기를 했잖아요. 있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하버드에 있는 언어학자 교수님이셨는데 난 네이티브 스피커는 절대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없다라고 학설을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어떤 한 학생 때문에 바뀌었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스페인에 살다가 대학교를 미국에 와서 10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바이올링걸 두 개를 쓰는 사람치고 너무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게 영어를 너무 잘해서 슬랭까지 쓰고 너 어느 나라에 있니? 그랬더니 스페인에서 왔대요.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너는 완벽하게 이렇게 잘해? 나 넌 미국인 줄 알았어. 뭘로 그런 공부했니? 그랬더니 미드. 자기는 그냥 미국 드라마를 그냥 미국 사람처럼 계속 봤대요. 그다음에 영화 보고 리얼리티 TV쇼 있죠, 미국 TV. 그걸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더니 영어가 이렇게 늘어서 어느새 내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언어학자가 너 때문에 내가 샘플을 바꿔야 되겠구나. 난 네이티브 스피커는 네이티브가 될 수 있다. 있기 없기 있기로. 아 나도 그러면 미드를 잘 보고 영화 재밌게 보고 리얼리티 TV쇼를 보면 할 수 있겠구나.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제가 골랐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미드였습니다 여러분. 미드 공부법은 사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집중적으로 감상할 드라마 한 편을 먼저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요새 좋아하는 드라마 뭐 있어요? 덱스터 있고 또 빅뱅 이론 글리 그다음에 가십걸 좋아하죠. 그다음에 또 남자분들은 또 뭐 좋아하죠? 스파르타쿠스 만 19세 이상만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드라마들 지금 딱 막 얘기하시는데 드라마 시즌 1 에피소드 한 3까지만 보면 내용 다 알아요. 아 저렇게 일간질 시키고 있고 이렇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두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 딱 접속해가지고요 시놉시스나 등장인물 등을 약간 보면서 딱 보세요. 드라마 대충 다 아시죠? 정말 큰 반전 빼고는 그 반전도 맞추지 않나요? 4, 5회쯤 되면 배다른 형제 미드도 보면 거기도 비슷해요. 우리랑 다 삼각관계 아니면 사각관계요. 그죠? 상황 딱 보고 아 요런 구조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요렇게 뭐 범죄 스릴러구나 요 정도로 딱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영어 선생님들이 without subtitle 자막 없이 보셔야 돼요. 아셨죠? 하는데 자막 없이 보기 쓸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슬쩍슬쩍 보세요. 에피소드 한 1, 2, 3, 4까지 보면 이제 살살 나와요. 대충 내용이 윤곽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막 없이 아니면은 영어 자막을 한번 살짝 선택해 보세요. 살짝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시즌 2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점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리거나 아니면 좋은 편인 것 같은데 하면 딱 스탑
눌러가지고 받아 적고 뺏기고 받아 쓰기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에피소드가 20분짜리 비디오 클립도 있고 한 40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40분을 다 외울 거다, 20분을 다 외울 거다 하면 너무 버거워서 초반에 못할 거예요. 한 해만큼의 한 영어 표현을 내가 반드시 외우겠다. 그거는 내가 받아 적든 어떻게 하든 해보겠다. 그래서 학원 가서 써먹겠다. 그런 마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위기주부들 나왔던 그 상황이 있는데 저 그 딱 상황 보면서 제가 그때는 공부했던 대화였거든요. 일단 보고 올까요? Take a look at it. Hi, honey. How are you? I'm fine. We all cleared our schedules. We thought maybe you could use some company. We'll put on a fresh pod and just talk about anything. That sounds so nice. It's just I'm booked solid today. My head's gonna explode. What touch it go up? Can I take a rain check? Can I take a rain check? Sure. Thanks. Thanks for understanding. Thanks for understanding. 대충 상황을 아시겠죠? 에바 롱고리아가 와가지고 다른 아줌마들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갑자기 자기 샐러드 스케줄이 너무 많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마지막 포인트가 나와야 되죠. 연기를 해야 되잖아. 나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랬죠? Can I take a rain check? 그랬어요. Rain check이요. 그 미국 야구에서 유래됐대요. 비가 오면 야구가 취소되죠. 그 티켓을 들고 가서 이게 뭘 교환한대요. 그래서 우천시 교환권. 비가 왔을 때는 이 레인책을 내면 다음에 와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야 할 때 연기하다 POST, PON이 포스트폰도 있지만 회화체에서는 진짜 그냥 열에 일곱, 여덟이면 저 표현 쓸 거예요. 예를 들어 Can you co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올 수 있겠어? Today? Sorry, I can't. 하면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Can I take a rain check? 갑자기 내 거 된 표현 같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Hey, Mooney, can you come to my house? Sorry, can I take a rain check? 오케이, 땡큐. 예. 아, 다행이다. 예, 집에 안 온다고 하니까. 예,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Can I take a rain check? 제가 왜 미드를 보라 그러냐면요. 감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친구들끼리 그렇게 요 오늘 우리 집에 올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다음으로 연기해 줄 수 있겠니? 오케이, 노력해 보도록 하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친구들끼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연기자는 아니지만 친구들끼리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우리 집에 올래? 오늘? 와, 해씨, 와이프 오늘이야. 내일 안 돼? 야, 그럼 오늘 말고 나 다른 날 가면 안 돼? 우리 진짜 친구들끼리 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한 8, 9년 전 얘기긴 한데 제가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수현 선생님 드라마 부모님 전상사라고. 아~ 예, 이동욱 씨 친구. 예. 드라마 이제 처음 하니까 탤런트 조미령 선배님이 한번 이렇게 저 드라마 대본 하는 거 봐준다고. 영찬아, 너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내가 야, 내일은 우리 어떡할 거야? 친구들끼리 그럼 거기 갔다가 포장마차 오픈하는데 뭘 할까? 이렇게 했더니 야, 너 뭐 연기 뭐 그렇게 해? 그래서 왜? 톤 좀 더 띄워봐. 이렇게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말하듯이 해봐봐. 톤을 올려봤어요. 야, 니네들 내일 어떡할 거야? 거기 포장마차 갔다가 친구들하고 우리 딱 오픈한 데 가자. 야, 그렇게 하자. 그래, 영철아. 오바스럽더라도 좀 톤을 올려놔봐. 그리고 감독님한테 그렇게 보여줬더니 감독님도 그러더라고요. 톤을 올리는 거래요. 톤은 여러분, 떨어지는 거, 내려오는 거는 쉽대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조용히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거는 좀 쉬워요. 자기 올린 톤을. 근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톤 더 올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안 올라가요. 이건 진짜예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 공부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처음에, Hi, how are you? 했더니 어떻게 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다들 그러잖아요. 톤을 올리셔야 돼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한번 올려봐. Hey,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조금만 더 올립시다. Hey, hi,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기분이 좀 어때요? 업되죠? 영어는 좀 업시켜야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또 배우들 있죠? 줄리아 로버츠, 또 프렌즈의 제니퍼 애니스턴 그렇게 좋아하시던데요? 조니 대 뭐 팀 로빈스? 팀 로빈스라는 분이 발음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또 톰 크루즈도 여러분 발음이 또 정확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롤모델 딱 남자 배우, 여자 배우도 골라가지고 오버 액션 하면서 따라하고 미드 속에 있는 표현들을 반드시 내가 한 문장을 하나씩 건져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추천할게요. 두 번째 추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어떤 거 생각나세요? 오, 되게 있어 보이고 재수없다. SNL,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 버전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 실제 있는 거예요. 세르데이 나잇 라이브 쇼 해가지고 뭐 스칼렛 요한슨, 카메론 디아즈, 브리니 스페스 다 출연하고 막 그 정도로. 그리고 또 다른 거, 타이라 뱅스 나오는 거 많이 봤죠? 올리브에서 타이라 뱅스 쇼도 하고 그다음에 타이라 뱅스가 하는 도전 슈퍼모델. 타이라 뱅스가 유행어처럼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아.
amazing prizes here. First is a modeling contract with one of the top modeling agencies in the world. The camera loves you. You're very beautiful. Camera loves you. You're very beautiful. Camera loves her. Camera loves her. Camera loves Lisa. Camera loves Lisa. 자, 뭐라고 했죠? 뭔가 반복을 계속했죠? Camera loves you, camera loves you. 카메라가 당신을 사랑한다, 무슨 뜻일까요? 잘 찍힌다, 또는 우리가 말하는 포토제닉, 포토제닉, 사진빨 잘 받는다를 여러분, 너무 영어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카메라 보고 나서 그냥 Camera loves you, camera loves him, camera loves h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 한번 카메라 한번 살짝 한번 감독님 비춰주시겠습니까? 오! 김민지 씨, 와우, camera loves her. 야, 민지 씨 어디 있어요? Camera loves you. Thank you. 또 딴 분 한번 또 비춰볼까요? 자, 사진빨 잘 받는다. Camera loves you. 네, camera loves you. 네, 우리 남자분도 한번 비춰주죠. 둘, 자, camera hates you. 어, 잠깐만요, 이분 김진홍 씨 약간 닮았고 저 누구 닮았냐는데 기분 나빠지는 마세요. 칭찬이니까 좀. 많이 잘생긴 박희순 씨 약간 느낌 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별명이? 아, 학교에서 별명이 박희순 씨래요. 아, 기분 전혀 안 나쁘세요? 예. 네.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카메라 hates me. 저는 radio loves me. 예, 네, 저는 라디오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디오에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 표현 이렇게 하나씩 외우면서 카메라 loves you, 카메라 loves you. 오늘부터 도전 슈퍼모델 우연히 한번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매회 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럴 때 꼭 안 나온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사진빨 안 받는 애들 나와가지고. 그러면 결국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모델이니까 아무래도 키, 얼굴, 카메라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여러분, 리얼리티 TV 볼 때 적당한 배경 지식과 조금의 센스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이어트 관련된 프로그램 해가지고 비기스트 루저 보셨어요? 살이 조금 찌신 분들이 도전해가지고 몸무게 살 빼고 성공하면은 뭐 이기고 하는 딱 그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볼 때 아, 어려울 것 같은데 나 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보면 내가 이해할까? 걔네들이 갑자기 보라고 오바마 대통령 얘기할 거예요? 핵 문제 얘기할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감정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살 빼가지고 기뻤거나 살 다시 쪄가지고 우울하거나 딱 기분이 두 개예요. 음식 관련된 얘기밖에 안 해요. You know, I love chocolate, but I gain weight. I wanna... I did, you know, actually. 돼지라고 놀리고, you know.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살 딱 올라갔는데, 몸무게 딱 됐는데, 살 빠졌다, 어떡해요? Yeah, I'm so happy, you know. Yeah, I made it. 성공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자기 조깅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뛸 거고요. 스위밍 할 거고요. 운동 계획이 나오고. 저 믿고, 리얼리티 TV쇼, 배경 지식 딱 알고 한번 보세요. 진짜 어느 날은 반 이상이 들리면서 3분의 2가 들리고 그렇게 영웅하는 거예요. 10%밖에 안 들렸던 게 20, 30% 반, 오늘날 3분의 2 다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딱 맞히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CNN하고 AFK는 사실 보셔야 돼요. 영자신문도 보셔야 되는데 보시되 처음에 우리 뉴스로 한국말 공부하셨어요? 미국 애가 왔어요. 어떻게 한국말 배울까요? 9시 뉴스 보세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요. 미국 애들도 우리가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아하냐면 CNN 먼저 보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너 드라마 봐, TV 봐. 왜냐하면 우리 9시 뉴스도 그렇잖아요. 다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빠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국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Ladies and gentlemen, Barack Obama, President is going to visit South Korea 하고 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I went to library. And last weekend, I had a really good time!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어보면서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대모사 많이 하세요. 쥐가 성대모사 잘하는 거니까 쥐가 하라 그런 거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내가 잘해서 지금 시키는 거예요. 영어 할 때만큼은 성대모사를 해서 내가 그냥 시카고에 있는 뉴욕에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생각하고 영어하시면 돼요. 내 이름 문이 버리고 내 이름 영자 버리고 내 이름 순이 버리고 영어 할 때만큼은 그 이름을 딱 써가지고 성대모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해요. 영국 영화 그 휴 그랜트 나오는 뭐 러브 액츄얼리 이렇게 보면 well actually I'm going to Heathrow Airport right now. I'm a little bit dusty. Can I get some water? 이렇게 막 되게 멋있고 그렇진 않죠. 예. 휴 그랜트 생각하다가 저 봐서 그래요. 예, 그렇지만 뭐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도 하고 제가 남성대모사 하면 하지 말라고 이런 분들은 덜어 있었어요. 근데 고현정 씨가 이렇게 녹화하다가 너 앉아봐. 고현정 씨가 너 왜 내 건 흉내 안 내?
저는 살다가 왜 내 거 흉내 안 내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앉아봐, 해봐, 내 거. 아, 누나 그럼 뭐 어떻게 해봐. 선덕여왕 미실 해봐. 대본은 없는데 그냥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했어요. 미실입니다. 야, 그렇게 하는 건 없어! 다시 해봐. 에이, 뭐 하는 상황인가 싶어서 했어요. 미실입니다. 미실입니다. 이게 미실입니다. 세주, 미실입니다. 미실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좀 비슷해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국회는 대체 뭘 한단 말입니까? 하고 대물 연습하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유치한 게 아니라 그렇게 왜 처음에 관심도 없었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실을 흉내내니까 대물도 연습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이라는 건 뭐예요?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라는 건 결국 익숙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흉내를 자꾸 내고 따라하니까 이게 말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어 공부하다 제일 놀랬던 건데 기네스 펠트로의 정확한 영어 발음 어떻게 하게요? 기네스 펠트로 하면 아무도 못 알아요. 저 진짜 영화관에서 그랬어요. Yesterday I watched a movie. Movie was in 기네스 펠트로. Who? 기네스 펠트로. 기네스? 기네스 펠트로 그래요, 여러분. 기네스가 아니에요. 구이니스 펠트로예요. 그래서 내가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는데요. 그때 딱 확인했잖아요. 진짜 구이니스 펠트로 그래요. 조니 뎁 이렇게 안 해요. 조니 뎁 하고 이름 특이하거든요. 오프라 윈프리가 영어로 이제 외국인 이름 말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발음 들리는지 한번 발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know my answer and they are both here today. Julia Roberts and Tom Hanks. First Lady Michelle Obama. Michelle. Whitney Houston. Whitney Houston. Whitney Houston. 여러분 뭐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she passed away. 뭐 돌아가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휘트니 휴스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휘트니 휴스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덜어 있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페루도 여러분 페루 이렇게 하면 진짜 못 알아들어요. 페루 캐피탈 시티 이즈 리마 이렇게 하면 어 페루 이렇게 막 되게 영화 어떨 때 집을 때려치우고 싶어 진짜. 이때까지 36년 동안 페루라고 알았는데 영어 미국이가 페루 근데 그 나라한테 저는 나라인데 이렇게 알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영어가 더 한층 더 나아질 거예요. 내가 마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발음이 사실 제가 지금 뭐 미셸 오바마 이렇게 했는데 너무 굴리는 게 좋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실수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영어는 F 발음이 정확하게 있는 거 아시죠? 옷 지적할 때 스타일은 패션이고 F 발음이고 열정은 패션이잖아요. 근데 패션하고 F 발음, 패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 좋은데 너무 굴리다 보니까 K본부의 뭐 아나운서가 연예계 X 파일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도 강동식 기자입니다. 애꿎은 우리나라 파문 없는 파문에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일이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우리나라 말 일파만파 없어요. 그렇게 오버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또 오버할 때는 오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